자, 또 계속 좀 이어서 나갈게요. 지금 우영우, 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금 뭐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인기도 많았고 또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지금 뭐 쇼츠라든지 이런 데서 틀면은 계속 나와요. 그냥 예. 근데 이제 그 이 채널이 좀 문제가 됐었더라고요. 우아서라는 채널인데 이 채널이 이제 좀 약간 쇼츠 예. 요즘 쇼츠가 유행이라서 짧은 영상 올리는 그 채널이 유행이라서 이 쇼츠 채널이 있는데 우아소라고 이제 그 신혼부부 같아요. 근데 와이프분이 굉장히 좀 매력있게 생기기도 하고 둘이 또 케미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도 가끔씩 예, 그 알고리즘에 떴을 때 봤는데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예, 컨셉 자체가 약간 좀 우아소 볼게요. 우아소 아 잠깐만 네, 지금 뭐 기사가 엄청 떴어요. 네. 장애인 비하하는 거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거센 비난에 그 문매가 이렇게 있었는데 문매를 맞았는데 네티즌들한테 직접 보기 전에 이 우아서라는 채널 이 저 그 자체가 어떤 그 컨셉으로 하는 건지 살짝 보여드리죠. 예. 좋다. 음식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술과 계집을 내어보라. 알았다. 오늘 밤은 너로 만족하겠다. 아니 잠깐. 아 남자 무슨 집안일을 해? 아니 요즘에는 남자들도 집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인연 오늘 밤 내 수청을 들라. 아니 됩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있어옵니다. 그럼 내가 샤넬백을 사주겠다. 샤넬? 그래도 아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성격의 이런 정서의 채널이에요. 네. 와이프분이 굉장히 좀 사랑스럽죠. 예. 여보 친정 가자. 오케이. 어 오빠 내가 괜찮겠어? 왜? 아빠가 벼르고 있대. 뭘 왜? 영상 보셨나? 여보 와이프의 4대 의무가 뭐야? 첫째 평생 남편만 바라봐요. 둘째 남편의 밥을 꼭꼭 챙겨줘요. 셋째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재밌는 거지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노잼이야. 자 일단 봅시다. 네, 우아소 네, 우아소 우영우 논란. 자 논란이 됐던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와이프 왜 그래?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저는 남편을 굶기는 아내가 되고 그것은 내조의 실패가 되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잘하시네. 저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메뉴가 바뀝니다. 드라마 좀 작작 보자. 예? 여보 식사. 근데 이게 이제 댓글에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이게 지금 인식이 있는 거냐. 그 박은빈이라는 배우 자체도 그 자폐를 앓고 있는 그 변호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 굉장한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랬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따라해서는 안 된다. 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보는 시선이 이제 그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요? 응! 아잇! 푹! 이유 했던 새끼? 그 새끼 이름 뭐냐? 아임 뚜렛. 아임 뚜렛? 네. 뚜렛인지 코뚜렛인지 그 새끼 있잖아요. 예. 뭐 라면 처먹으면서 으이! 막 이러면서 던져버리고 뭐 소고기 처먹으면서 막 응! 아잇! 푹! 하는데 잘 먹고 그 새끼 있는데 이제 그 새끼를 이제 같은 맥락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많은 연예인들도 우리 이제 인식이 옛날이랑 비교할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초원이 때 그때 개인기로 많이 했어요. 연예인들도 TV 저 그 당시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그 캐릭터들이 있죠.
초원이 그리고 기봉이. 예, 초원이는 초원이 다리는 100만불짜리 다리 끝내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이제 또 기봉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냐 알릴까 하냐 더 이런 거. 예, 뭐 그런 건데 이거를 따라한 게 이제 장애인 비하로 그 당시에 이렇게 막 논란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야 워낙에 이제 좀 불편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의 인식 수준,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한다라는 거는 작품에서 그런 걸 연기하는 거랑은 좀 궤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녹화본 따졌습니다. 따세요. 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굳이 논란될 필요가 있나 우영우라는 그 캐릭터. 예. 그리고 또 한 분 또 있죠 여기에 또 이제 그 이 물살에 저 예 미선짱 미선짱 우영우 그 잼민이 주먹 이거 따라했던 그 이렇게 해가지고 좀 쇼츠에서 많이 나오는 이 여성분 있잖아요. 예. 미선짱. Go to the yacht to the ooh. Don't to the good to the runny. Ha. Go to the yacht to the ooh. 이 영상은 이제 지우셨나 봐요. 아마 커뮤니티에 글이 있겠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 캐릭터를 콘텐츠 제작하여 많은 분들한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이분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꼬리를 내렸죠. 이거는 그래 이게 내가 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공격적인 느낌을 주거나 불편함을 줬다면은 그것은 내가 사과해야 될 것이다. 나는 크리에이터로서 사람들을 웃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지 이걸로 불편하다면은 나는 사과를 하겠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좀 우아소라는 채널과 미선짱이라는 채널의 이제 그 저긴 좀 달라요. 예. 우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도 하고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예. 이게 우리가 그 드라마 극중 캐릭터를 이제 저 따라한 건데 이게 뭐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근데 다만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계속 악플이 들어오니까 기사도 뜨고 이러니까 우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너무하네 이게 된 거고 미선짱 같은 경우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고. 예. 댓글 한번 볼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도 영상 삭제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건 말고 초원이 다른 백말주대 불자리 다리 이 문구는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패러디하고 일상에서도 유행할 만큼 많이 썼는데 고작 이런 걸로 그래야 된다 싶다. 아니 이게 사과할 게 아닌데 사과해서 더 욕 먹는 거라니까. 억바와 억가의 웅장한 대결 가슴이 웅장해진다. 미선짱 화이팅. 난 보면서 별로 안 불편했는데, 그러니까 이분 영상 같은 걸 지금 지워졌는데 제가 봤어요. 뭐냐면 이제 뭐 우영우병 뭐 초기 증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극중 캐릭터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헤드폰을 쓰고 다니나 봐요. 예, 그거 하고 이제 김밥도 이제 좀 세로로 먹고 원래 가로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 밤에 세로로 먹고 또 뭐 그런 것들 우영우 극중 캐릭터의 그 몇 개들을 따라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따라한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만든 영상인데 이분 일단 뭐 어쨌건 꼬리를 내리셨고 뭐 저 우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커뮤니티 보면은 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악플 많이 달리고 5페이지가 넘는 논란 기사가 나오면서 이러다 진짜 매장 당하면 어쩌지. 저희는 결코 장애 비하 컨텐츠를 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거죠. 예. 사실은 장애 비하를 하는 그런 그 이거랑 저도 이제 우아소나 미선짱이나 저는 크게 뭐 이렇게 이게 논란이 될 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진짜 잘못된 새끼들은 이제 뭐 우짱. 예. 우짱이라는 이런 거. 예. 여러분들 요즘 저하고 김재원들 팩 예.
이걸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여러분, 오늘 먹어볼 거인 아잇 감자튀김입니다. 아잇. 이 친구 입이 보니까 구승구 계열을 가지고 있네요. 어, 여기 그 구승구 계열이라고 그 예전에는 이제 그 뭐 언챙이라 그랬었죠. 근데 구승구 정확한 병명은 구승구 계열이네요. 어. 바로. 예. 이런 거. 컨셉이 아닌데. 예. 사실 진짜로 뭐죠 장애인 비하는 이런 게 장애인 비하인 거죠.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먹어볼 거. 예, 이런 거. 입의 중요성. 어. 그리고 저 노래하는 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노래하는 영상 이렇게 저 그 찍고 이 저 이런 장 진짜 장애인 분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는 모습 자체를 가지고 어 따라하면서 예 좀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소비했던 사람이 저기 지틀러인가? 지틀러. 어. 어. 사과했네. 사과하고 뭐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게 진짜 장애인 비하인 거지. 뭐 우아소나 좀 미선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을 비하했다라는 그걸로 넘죠. 몰아가기에는 너무 억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초원이나 저 기봉이나 예. 그런 많이 소비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 참 이걸 가지고 불편해한다. 참 그래요. 그 예전에 의정부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의정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식 할 때 사진을 찍는 게 이제 문화예요. 어떤 밈이라든지 인터넷 밈 이런 것들 패러디하는 게 이제 졸업사진으로 그런 걸 찍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었거든요. 예전에 그 관짝 밈이라고 있잖아요. 흑인분들이 나와가지고 띠띠리리리 띠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그걸 이제 따라 했는데 흑인 분장 얼굴에 검게 칠해가지고 이걸 했다 그래가지고 세모치리가 발작을 했죠. 그때 그거 가지고 예 SNS에다가 어 이거 니네 흑인 비하하는 거야 어 어린 놈 새끼들이 하면서 그랬는데 지도 알고 보니까는 과거에 그 저 예능 프로그램 눈 찍고 어 그리고 또 뭐 흑인 남자 흑인한테 간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영어로 쓰기도 했었고. 약간 성희롱성 발언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과거에 했던 행적들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완전히 역으로 예 역 카운터 펀치를 쳐맞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또 예전에 이제 홍현희 씨가 그 예전에 예능 프로 그 저 개그 프로그램에서 흑인 분장했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은 맞아요.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 시커먼스라고 이봉원 아저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흑인 분장했고 시커먼 시커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흑인들이 봤을 때 진짜 기분 나쁠 만한 게 맞고 또 그걸 이제 개그 소재로 써가지고 샘 해밍턴이 저격도 하고 막 그랬었죠. 예 그랬는데 그 와중에 개그맨 황현희 씨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샘 너 너무 좀 시리어스한 거 아니니? 어? 야 이건 그냥 개그인 거고 우리가 비할 의도가 없었잖니 하고 이제 개그맨 쉴드 치다가 홍현 쉴드 치다가 역으로 뒤지게 뚜까 맞았었죠. 이제 그랬었고 어쨌건 뭐 그렇게 하고 역풍 맞고 이제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황현희 씨 그리고 세모치리 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의정부 예 고등학교 어 누구죠 그 저 저 뺨 때리는 거 그거 저 재현했던 거 아 그 누구 그 그 누구죠? 윌 스미스 그렇지 윌 스미스
예. 의정 보고 윌 스미스 논란이라고 있어요. 보면은 자, 윌 스미스 어제 의정 고등학교 졸업 사진 찍었었나 봐요.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윌 스미스 분장을 한 사람이 이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이 친구 한 학생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대로 난입해서 따귀를 때린 겸 가수 윌 스미스를 표현한 사진입니다. 큰 이슈였고 각종 커뮤니티부터 뉴스까지 크게 시끄러웠다. 각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이 좀 다르죠. 아, 저건 명백한 좀 흑인을 이렇게 좀 비하하고 이런 거 아닌가? 저렇게 왜 얼굴을 검게 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이 뭐 재밌게 좀 따라하자고 저렇게 한 건데 뭐가 문제야? 근데 이제 트위터에서는 이제 트위터 자체가 좀 성향이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그 편견이나 이런 거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저긴데 SNS인데 의정부 고 몇 년 전에 블랙페이스로 개 난리 나지 않았었냐? 근데 왜 또 한 거야? 의정부고 역신하냐? 대가리 뭐가 든 거야? 저 따위 짓거리 하는 거나 학교도 예새끼들도 미쳤나 봐. 의정부 고등학교는 학생도 안 가르치고 대체 뭐예요? 선생님들 자격 있습니까?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사진 지들은 나름 그에 가장 이슈가 있고 유명했던 밈들이나 사건을 기록해둔다는 식으로 우영우, 윌 스미스 같은 사람들 코스프레하고 찍는데 그거 재밌기 위해서 너도 나도 경쟁심 붙은 거 마냥 깊게 생각도 안 하고 찍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불쾌해요. 찍기 전에 대가리 굴렸나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트위터 특성상 논란이 쉽게 만들어지고 퍼지는데 이 윌 스미스 코스프레를 했다고 주장하는 학생 본인이 등판을 합니다. 저 본인인데요. 저 얼굴 검게 안 칠했어요. 그리고 태어나 지금까지 선크림 바른 적이 없고요. 분장 아니라고요. 원래 제 피부 색깔인데 분장도 아니고 혼혈도 아니니까 억까하지 마세요. 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 그러면은 이제 할 말이 없겠죠? 아 그래도 네가 얼굴이 까맸으면은 흑인에 대한 너는 황인이잖아 어쨌건 그래도 네가 얼굴이 까맣다 그래서 얼굴 안 칠하고 흑인을 따라한 거는 네가 이걸 의도한 거 아니야? 그랬으니까 너 그래도 잘못한 거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걔 억까라는 거지. 이 친구가 진짜 자기 피부 색깔인지 누가 알았겠냐고. 예, 근데 얼굴 검어게 칠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흑인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거긴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 왜냐면 진짜 당사자들이 기분 나쁘다면 기분 나쁜 거지. 얼굴 까맣게 저 칠하고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봐 나도. 그건 이제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왜? 야 백인도 따라하고 흑인도 따라하고 다 그렇게 따라하고 하는 건데 야 백인 따라하는 거는 왜 인종차별이 아니고 흑인 따라하는 거 왜 인종차별이냐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상이 그런 거고 외국 같은 데 나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블랙페이스 논란은 이거는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정말 총 맞아도 시원찮을 그럴 사안이라고 하더라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거 예민해.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문화를 조금 받아들인다면은 얼굴 검게 칠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마이클 잭슨이 병 때문에 얼굴 하얘진 것도 백인 조롱인 후 기웃기웃 이런 비행신 얼굴 까맣게 칠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맞다. 예. 어쨌건 본인들이 불편하다면은 그게 맞는 거지. 그래요.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의 특징을 너무나도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지? 적나라하게 좀 너무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하는 거는 기분 나쁘지. 왜냐면 우리 그 황인종들도 눈 찢으면 발작하잖아. 그리고 영어 그 좀 발음이라든지 이런 걸 막 칭칭총총총총총 이러면서 백인들이 이렇게 막 하면은 기분 더럽잖아. 아니 왜 니네 발음 따라한 건데 니네 특징이잖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자. 흑인들이 우리가 기부 우리의 스위치는 우리 발작 버튼은 니네 얼굴 검게 칠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야. 역으로 니네 눈 찢지 마. 발음 족 같은 거 같다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뭐 고추 작은 거 뭐 이런 걸로 저기 하지 마. 그러면 걔네들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서로 좀 불편한 것들은 안 따라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니까, 특징이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하남자 특. 고추 얘기하면 개 발작하면서 어쨌건 남한테 화살 돌림. 진짜 그런 거 영향 안 받는 사람은 그냥 웃죠, 저처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하고 가만히 있어보자. 쇼츠 보는데 쉴 때 저 휴방할 때 쇼츠 보고 있었는데 존나 웃긴 댓글이 있어갖고 가져왔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술 이렇게 그 저 압생트 이게 술 관련 이런 유튜버인데 이제 존나 그러니까 바텐더인데 주방장 브랭스장 휴지 그다음 빨대가 필요합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브랭스장에 압생트 1온스 안에 불 붙여주시고요. 자, 불 붙은 압센트를 청취자 돌려줘요. 오늘 이런 영상인데 댓글이 너무 웃기더라고. 계속 생각난다. 이름을 빡텐더로 하면 100만 간다. 일단 민경훈 너무 웃기더라고. 왜 대머리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일까? 빡텐더 어감. 그 정도 됐으면은 보고 한참을 빠겠네. 안 웃겨요? 전 웃겨요. 이것도 웃기더라고 댓글. 집에서 장 담그는 거거든요? 안녕, 오늘은 우리 집 장 가르는 날. 으악, 곰팡이. 일단 시작. 건더기를 다 건져주고 메주를 구출해줘요. 장독 안에 내용물을 체에 받쳐 콸콸콸. 구출한 메주에 남은 건더기도 빼주고요. 감칠맛을 위해 메주가루 2kg을 넣어줄게요. 마늘가루도 250g 넣어주고 느타리 버섯가루 500g 넣어줄게요. 버섯가루는 우리 큰 이모에게서 공수해왔답니다. 촉촉하니 아까 체에 걸렸던 남은 된장이랑 소금물 까나리 액젓 투하. 단맛추기 끝. 이제 항아리에 옮겨줄게요. 평평하게 잘 펴준 뒤 다시마로
잘 덮어줍니다. 항아리 주둥이를 닦아주고 뚜껑을 덮으면 장가르기 끝. 누가 저딴 걸 먹어볼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그러니까 최초로 이걸 만든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지? 어. 조상들은 이걸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비주얼은 정말 똥 그 자체다. 외국인이 보면 진짜 국뽕 다 거르고 식겁할 듯. 신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 외계인. 외계인이 가르쳐줬다. 아이고, 생닭코트 오랜만이다잉.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어, 형 머리 삭발했어. 너도 머리 그 자를 일 있으면 그 레오 바보샵 가라. 청라에. 청라에 형 팬들이 다 거기 다닌단다. 니도 가라. 청개 고맙다잉. 어. 원래 피부가 까맣잖아. 원래 피부가. 아, 자, 그리고 저 이제 그 제가 이제 또 그 일요일 날 아프리카 갓 탤런트를 할 건데 이번에 조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재밌는 것들이. 근데 내가 거르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 코인 노래방에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 갖다가 이런 걸로 도전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알겠죠? 이런 거는 보지도 않을 것이고 관심도 안 가실 거예요. 과거에 찍었던 거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봤던 게 이제 그 박수 개인기 요거까지였는데 아프리카 갓 탤런트라는 그 컨텐츠 자체가 저희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개인기라든지 특이한 개인기 몸을 쓰건 뭐 소리로 내건 표정이건 얼굴이 나오건 뭐라건 예. 잘하네. 예, 여기까지 봤었는데 눈 뜨고 자는 우리 집 강아지. 내가 하는 개인기가 아니어도 돼. 자기 집에 강아지 갔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크게 임팩트 없으면 아무래도 좀 100만 원을 받기가 힘들겠죠. 수박도 깨는 이런 엄지 보신 분. 엄지가 잘 꺾인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컨텐츠에 이제 정말 저기를 하고 도전을 하고 그럴 거면은 기왕이면은 수박 한 통 사갖고 집에 와갖고 엄지로 쭈셔갖고 깨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 이게. 제목만 거칠에만 해놓고 이런 건 사실 뭐 크게 예. 비투더은 두더신 마술 소리 꺼주지 마. 이거 저작권 안 걸릴 것 같은데? 저작권 안 걸릴 거야. 그래요? 걸리면 나중에 걷어내. 그 랄프 씨한테 이런 말씀 참 드리기 뭐 좀 뭐한데 네. 그
오늘 했던 그 표절 논란 이거 있잖아요. 예. 저작권 아예 안 걸리게 5초 정도로 다 잘라 주셔야 돼요. 네. 예?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몰입에 약간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제가 수익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그거 좀 도와주세요. 몇 곡 안 되니까. 14곡 될 거예요. 예? 예. 제가 기록한 것만 해도 35곡이 옆에서 좀 도와드릴게요. 예? 도와드린다고요? 어떻게요? 뭐 심부름 해드릴게요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그걸로 조회수 먹죠. 예. 4일 졌는데 한 번쯤은 좀 빡센 일도 해봐야죠. 예? 다음엔 내가 좀 더 저기 할게요. 신경 쓸게요. 오, 잘하네요. 근데 약간 좀 지루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술이. 예. 임팩트가 좀 부족하다. 그 BJ분도 참여해주셨네요. 쭈룰이라는 분. 예. 춤 실력 보여준다고. 뭐 예전에 자기 영상 찍어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이런 거는 안 돼요. 예, 이렇게 하지 마요.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어? 다시 올렸어요. 아 진짜? 위 있잖아요. 줄을. 나중에 볼게요. 주먹뼈 움직이기. 이게 뭐야? 헤, 주먹을 완전히 접어버리네. 이야. 어? 이거 나만 할 수 있는 일생일대 대한민국 넘버원 개인기인 줄 알았는데 이걸 한다고? 존나 충격적인데? 이거 시발 나만 할 줄 아는 건 줄 알았는데? 헐. 안녕하세요. 개인기 반갑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끼우고요. 턱에다 갖다 대고 볼에다 갖다 대고 여기다 갖다 대고 아니 이거를 한다고? 저 좀 충격적이네요. 이걸 한다고? 대가리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너 머리는 안 돼. 머리는 안 돼. 아 머리는 안 돼. 오 됐다. 머리 조금 된다. 조금. 아, 안 돼 안 돼. 털 때문에 안 돼. 관자놀이 될 것 같은데. 오 관자놀이 된다. 봐봐. 뚝딱이 노. 된다. 1초당 12번 광클 할 수 있습니다. 광클. 제가 한창 그 물 올랐을 시절에는 초당 9번까지 됐었거든요. 배그 할 적에 단발로 쏘는 거. 아 지금 피지컬이 좀 떨어졌네. 확실히 FPS 게임 안 하다 보니까 좀 올라라 씨. 아! 초당 6번밖에 안 돼? 점점 더 피지컬 떨어진다. 와 나 이렇게 됐구나. 8번 내지 9번이었는데 얘는 근데 12번을 한다고? 초당? 말이 돼? 에이 씨발 손가락 두 개로 한 거네. 손가락 두 개로 한 거잖아.
딴 걸 주작할 생각을 하니. 이분은 이제 진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일요일 날 저희가 이 컨텐츠 하잖아요. 그 전까지 수정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예. 이거 위에 거는 좀 논란이 있겠어요. 예. 이렇게 하면 놔둬야지. 손가락 두 개로 하면은. 예? 시작. 야! 아니야, 마우스를 들고 해보면 잘 될 거야. 아, 존나 어렵네, 이거. 손 인증해 주시고요. 어, 다시 올렸네, 이분. 쭈루리. 이거 크게 보는 방법이, 아, 전체 화면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BJ분이시구나. 어. 아. 안녕하세요. BJ 쭈루입니다. 저의 유연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취지에 맞게 아주 잘하셨네. 예. 예전 영상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이렇게 찍어 갖고 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자, 코트 형님 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봅시다. 예, 오늘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컨텐츠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 예, 갑시다. 바로 무엇이냐? 먹방입니다. 예, 좀 먹고 갈게요. 예. 야, 근데 좀 춥다. 잠바 있어요. 잠바 있어요. 어, 잠바 좀 입어야겠다. 주머니에 당근이 들어있네. 당근 그냥 다 쳐 먹어라 하시걸로다. 당근. 이거 해봐. 시켜 먹을게, 여러분들. 잘했네. 타블이야? 네. 아, 정말 오랜만이네. 야, 이렇게 논란이 있고 한번 날아갔어도 다들 돌아오는구나. 돌고 돌아 코트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아유, 고맙다, 다시 와줘서. 진짜로. 와, 손가락으로 뒤찜져버리네. 야, 이건. 지린다. 오. 거기다가 볼펜을 껴? 이야, 잘하네. 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코트 형 성대모사 뭐 조 이거 조회수랑 댓글 대박인데 뭐야? 야, 이것도 좀 보세요. 이 피자 불자. 이거 완전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야 이거 색깔이 야 보세요 와 잘한다. 존나 맛있어. 잘하네. 뒤에가 레전드긴 한데. 이거래? 이게 두 번째 이제 불량이 미친년. 미친년. 여기에 피클 두 개를 또 얹어줘야 돼. 미친년. 너 어디에서 왔어? 싸가지 온 새끼. 이거 완전히 미국산 USA 치즈산이야. 너 들어와, 개새끼야. 잘한다. 어 잘하네. 어 잘한다. 오 좋아 좋아. 그래도 한 2주 받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들 많이 올라오네요. 아무래도 오늘 공지 한번 더 썼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 더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 야, 잘한다. 오. 우와. 헤. 잘한다. 아 그래 코너 노래 코인 노래방 이런 거 이런 거는 예 하지 마요. 그 마지막으로 한번 받으려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마지막 한 번 받으려고 한 번만 그래서 안 시키면 그때 내가 할게. 비꼬지 말고. 오 랄프 잘 그린다. 오 랄프 잘한다. 오 랄프는 잘하네. 이 사람이 지도에 그린 사람이. 아 그래 랄프를 잘 그리네. 나랑 랄프랑 합친 거야? 잘 그리네. 오! 요. 사랑에 연습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달라졌을까? 에. 내가 널 만난 시간 참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리
하필은 왜 내가 그렇게 졸업된 시절에 미나 왜 그렇게 예뻤니? 왜 절 만나서? 그럼 다시는 참 너를 사연은 사연은 왜? 처음에 날 기다리지 않고 왜? 좋아요.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왜 노래자랑 처하세요? 네, 이게 개인기입니까? 컨텐츠 취지랑 안 맞습니다. 오! 뭐야! 뭐야! 중지임은 제일 세가 셉니다. 어, 딱밤 지리겠네. 손방구 잘하네. 손 그거 있나? 그거 뭐냐? 손에 물 나오는 거. 수전증 있나? 다한증 아니? 아, 그래. 다한증. 유튜브에 손가락 직원으로 호박 깨는 사람 있다. 그거 아니면 올리지 마라. 그래. 아무튼 뭐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아프리카 갓 탤런트 예.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이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개인기가 아닐까, 혹은 아 이거 하면은 반응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 벌써 팬아트 올라왔네. 오우 좋아. 좋아요. 오 잘 그리네 휴모니. 좋습니다. 깜깜해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스나면 영동도 해보는 거 어때? 애초에 공지를 카페로 올렸기 때문에. 카페로 했기 때문에 카페로 해. 영통으로 하지 말고. 없습니다. 영통으로 하면은 너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좀 그래.